오늘은 퀴어 축제에 대해서 세 가지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첫 번째로 퀴어 축제는 축제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.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축제는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함께 누리는 것이 축제라고 생각합니다.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으면 더 좋은 축제가 되겠죠. 근데 퀴어 축제라고 하면은 모든 축제가 그렇듯이 모든 사람들이 다 즐거워할 수는 없습니다. 그리고 축제를 여는 공간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또 소음이나 몇 가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사실 축제를 할 때는 그런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이 기본이죠. 그래서 어떤 피해가 간다면 스스로 주최 측에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를 하거나 대책을 세워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상적인 축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기독교인들이 반대하는 것이 뭐 이단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. 죄라고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. 근데 이단들이 집회를 할 때 기독교인들이 막 반대한다고 집회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은 그들만의 공간에서 큰 집회를 열어도 공설운동장이나 이런 데서 하기 때문에 같이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. 언제 그런 거 했는지도 모르게 그냥 하고 넘어갑니다. 그런데 유독 퀴어 축제 하면은 뭔가 부딪힘이 일어나고 파열음이 일어난다 하는 것은 저는 주최 측에서 좀 생각을 달리 하시면 좋지 않는가. 아니 즐거우라고 축제하는데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피해를 줘서 되는가. 그러면 장소를 옮기자. 굳이 광장에서 도시 한복판에 살 것이 아니라 공설운동장, 시골에 한적한 그런 데서 가서 축제하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? 그래서 축제, 퀴어 축제를 하는 장소나 이런 주변에 이웃을 배려하는 그 관점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. 두 번째는 퀴어 축제는 이제 더 이상 소수자, 약자의 축제가 아닙니다.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. 왜냐하면은 깃발이 있죠. 그 깃발은 전 세계 퀴어 축제가 열리는 곳이면 다 걸리더라고요. 다 그거 흔들면서 똑같이 무지개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면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엄청난 정치적 영향력이 있습니다. 어떤 정치인도 쉽게 반대하거나 뭐 그런 말을 못하죠. 그리고 공교육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칠 수 있는 그런 단체나 그런 사상이 세상이 그래 많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이제 더 이상 소수, 약자 이렇게 말하기는 좀 이제 시간이 지난 거 아니냐. 이제는 강자에서 다수의 입장에서 배려를 해줘야 된다. 그래서 이웃을 더 많이 배려하시는 것이 좋다. 이제 강자가 됐는데도 아직도 소수, 약자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처신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사회적 공감을 얻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.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제는 소수자가 아니다. 누가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? 아무도 무시 못하는데 그런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단체를 누가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? 그래서 더 많이 사회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배려를 하는 그런 축제가 되면 좋겠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 좀 생각해 달라. 좋게만 얘기하는 것이 진짜 친구겠느냐? 안 좋은 얘기도 해주는 것이 친구입니다.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진정한 친구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제가 모든 기독교인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기독교인들이 동성애 하시는 분들을 저는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.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진짜로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기독교인들일 것이다. 이렇게 한 번쯤 생각을 달리 해주시면 어떻겠는가.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 생각을 전합니다. 감사합니다.